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14,000여 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,700여 건으로 전체 62.1%를 차지했습니다.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대출이자 상승과 전세 사기 여파로 거래가 줄었었지만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6% 늘어났지만 이용자와 거래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9조 원 증가했습니다.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올랐지만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. 하루 평균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1.3%와 3.0% 감소했습니다. 주요 외식 품목 중 80%가 소비자 물가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.9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.7% 상승했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이 4.9%로 특히 높았습니다. 외식 품은 39개 품목 중 31개가 평균을 넘어섰는데 피자가 12.3%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리고기, 구내식당 가격 상승률이 뒤를 이었습니다.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